학교에서는 뭐 어떤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치, 뭐 보라 그러지, 그치? 뭐 보라 그런 다음에 그게 뭐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야, 봐봐, 이거 뭐야? 이랬더니, 그쵸? 와, 그거 어떤데? 와,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배웠지, 그쵸? 근데 여기에 뭐다라고 얘기할 때한 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개에 대한 얘기예요? 한 개죠.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한 개죠. 가까이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야? 이러죠. 이게. 멀리 있는 거한 개는 저게 뭐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뭐다 이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나의 셋이었습니다. 네. This is my new shirt. 어떻게 쓰죠? 오케이. 시험지에 뭐 썼죠? She or to라고 하면 돼. Shirt. 됐습니까? 이건 나의 새 셔츠예요.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래서 this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란 뜻이고요. 어디에 있는 몇 개다? 가까이에 있는 거한 개를 this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멀리 있는 거한 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라 그러죠? 저것은 뭐예요, 영어로? 대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뭐라 그러는데? 이것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다? This. 멀리 있는 거한개 뭐라 그러는데? 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다? That이다. This하고 That은 앞만 길어봤자 공통점이 있는데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It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볼까요?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와, 그거 멋지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it's nice 어떻게 써요? And I 넘어 S E 오케이. 이것도 nice가 될수 있지만 좋은 멋진이라는 뜻의 nice는 쓰 소리를 누가 내준다? C가 내줬어요. 됐습니까? 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nice 뜻이 뭔데? 좋은인데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좋은이란 말을 좋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해주고 싶을 때 어떤 시 앞에 뭐 쓴다고? 이 동사. 그래서 얘는 좋은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다? 좋다.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좋구나 대신에 더 짧은 걸로 쓴 거란 말이에요. this보다 it이 훨씬 더 짧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라 그래요 선생님이. this는 앞만 길어봤자 안녕하세요 i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뭘 보라 그럽니다. 봐, 이건 내새 치마야. This is my new skirt. 어떻게 써요? SH 아니고요. 스. 자,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이런 소리 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or to 됐습니까? IR이 무슨 소리 낸다는 거 익혀놓으면 쓸모가 많겠다. IR이 뭐 된다? or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요? bird죠. bird. b o r d bird. 새란 뜻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이건 내새 치마예요. This is new, my new sk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랬더니 또 멋지답니다. It's nice. It's 뭐듯이 왔다. This 대신 왔죠. 이거 멋지네. 이런 뜻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봐라. 이거 내새 자켓이야. 재킷 어떻게 써요? 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이. 자, 소리가 여기 다 위에 써 있네. 있습니까? 소리가 맞다. 영어식으로 쓰기 힘드네. 이렇게 소리 나죠? 재킷. 그래서 J A 여기 조심해야죠. CK E T. 오케이. 쓰기 연습 좀 하세요. 뭐 지금 뭐다 스컷 써 있는 스커트 빼고는 다 틀리고 있어. 재킷도 틀리고, 응? 셔츠도 틀리고, 응? 오케이. 다른 것도 점검해 볼까요? 오케이. 스웨터 어떻게 써요? S. W. 응? O. T. 어? R. K. 그래서 sweat 이해가 N 했고요. sweat or 그래서 sweater. 오케이. 그다음에 what의 뜻을 못 적었네요. what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와우 이거 뭐별뜻 아닌데요. 와우는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와우 놀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리는 뭐고 new고 쓰는 방법은 n e w 그렇죠. 그 다음에 드레스도 배웠네요. 드레스 어떻게 써요? D, R, E. 그렇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이란 뜻도 있고 뭐 친절한 이란 뜻도 있어요. 뭐죠? 나이스 어떻게 써요? 뭐라고? N, I. 제우 조금만 기다려. N, I, S. 이.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나이스 할땐 C가 쓰 소리 낸다고요. 오케이. 자, 나이스 정도는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셔츠 어떻게 써요? S. H, CD 연습을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틀린 것들 카톡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갔다 와도 돼요. 됐습니까?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